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5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박수 치면서 우후 자 나는 알 수 있다 오늘 우리 좋은 하루 꼭 될 거다 우후 자 딸랑이 요즘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꼭 성공하실 겁니다 저와 함께 같이 그죠 자 이렇게 자꾸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됩니다 시장이 힘들고 아 손실이 나 있는 분들도 제법 계실 테고 한데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렇거든요 시장이 좋은데 아, 나 혼자 손실을 보고 있으면 조금 아 그것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시장 어려울 때도 수익 잘 나오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 대체적으로 아, 시장 상황이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미국 상황 보면 어저께 미국은 좀 하락했어요 다우존스 0.39% 하락 나스닥 0.45% 하락 반도체 지수 2.12% 하락 자 유럽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독일 0.21 자 영국 프랑스는 여기 나오지 않아서요 자 그래서 미국 상황들 보면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가 못해요 뭔가 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쉽사리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확전 양상을 지금 띄고 있거든요 그죠? 자 스티븐 머누신입니까? 그 사람도 그러고요 왕이 그 장관입니까? 그 사람도 그러고 미국 중국 간에 지금 어떠한 지금 상당한 서로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라기보다 중국이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미국 이 화웨이에 대해서 장비 드리지 마라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부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0일 유예를 했습니다만 다른 해외에 다른 우방 국가들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하고요 그리고 드론 최대 업체인 DJI 중국입니다 이것도 중국 회사인데요 여기에 대한 제재 또 추가되는 부분 안에 있습니다 CCTV 쪽에 하이크 비전이라는 중국 기업이 있는데요 CCTV 찍어가지고 이것도 보안 문제 생길 수 있다라는 빌미를 가지고 이것도 제재 고려 대상이다 그럽니다 그죠? 점점 확전에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퀄컴이 전에 11%대 급락했는데요 이건 반독점 관계 해서 그 부분 소송이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퀄컴이 11%대 하락 자 그리고 미국의 휘발유 미국뿐만 아니죠 크루드 오일 내지는 오일에 대한 재고 발표가 수요일마다 있거든요 그날 크루드 오일 보면 춤을 춥니다 국제유가 급락했습니다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주가 급락하면서 전일 미국 시장 좀 주춤했는데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반도체 지수가 조금 많이 빠졌는데 그죠 그래서 정유주 계통이 좀 많이 빠졌다 그리고 유럽 쪽은 영국의 브렉시트 이제 테리사 메이 총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제2 국민투표도 한번 할 용의가 있다 그 전에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하면서 의회에다가 합의 좀 해달라는데 합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 아무런 조건 달지 않고 그냥 EU 탈퇴해버리는 상황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영국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과의 불공정한 합의는 수용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뉴스 나오고 있고요 연방준비제도 FED가 1일날 했던 부분 의사회 회의록 어저께 발표했는데요 금리 인하 하지 않는다 그냥 적당히 간다 동결한다 그 뉴스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은행들이 카카오뱅크는 제가 쓰질 않고 있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은행들이 이제 그 부분도 각성을 하면서 왜냐하면 워낙 편하니까 공인인증서 뭐 넣고 숫자 넣고 이런 귀찮잖아요
자, 이제 시중 은행들도 그게 동참하려는 조짐이 있다라는 뉴스 정도 말씀드리고. 자, 미국 상황이 전일 그냥 반등을 그래도 좀 며칠 했으니까 조금 주춤한 정도였고, 자, 반도체 지수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 저점 깨지면 좀 곤란해요. 그리고 뭐 반도체 지수는 3대 지수에는 안 들어가니까요. 일단 약간 차치하고요. 다우존스와 나스닥 정도를 보면 저항권에 어느 정도 좀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순고르기 정도지. 자, 그럼 어떻게 판단하면 된다? 미국이 강하게 여기를 뚫고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된다. 그렇게 딱 보시면 돼요. 체크리스트. 자, 유럽도 별 문제 없고. 중국은 전일 0.45% 하락했는데요. 여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820 정도 여기 라인만 지켜내면 별 문제 없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다. 니케이는 제법 그래도 반등 나왔고요. 자,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외국인이 1021계약 매도, 선물 매도하면서, 지수, 약보합이 아직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요거 하나 힌트로만 말씀드릴게. 뭔가 하면, 약보합인데, 콜은 조금 올라가죠? 콜은 조금 올라가는데, 풋은 많이 뺐죠? 올라갈 가능성 조금 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닥터K는 전일, 우리 유료 채팅방 회원들한테 지수 상방에 대한 콜, ELW 준비하라 했는데, ELW도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무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파생 상품 시장도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해가지고, ELW도 이제 정급은 1500만 있어야 되고, 교육 1시간 받아야 되고, 파생 상품 더 합니다. 모의 투자 50시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거다 좋죠. 예방, 위험, 관리 차원에서 좋은데, 그렇게 규제해버리면 해외 선물로 다 빠져나가요. 그죠? 그런 부분들 상당히 정부도 이제 좀 우려하고 있어서 규제 좀 풀려고 하고 있다는데 항상 뒷방망이 치고 있어요. 뒷땅 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이 1200원대 올라가고, 자, 위안화도, 자, 위안화 잠깐 볼까요? 야, 여기는 위안화도 없어. 야, 골 때려,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키움 좀 각성해야 돼요. 위안화가 7달러, 저 7위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달러당 원달러 1200원 넘어서고, 위안화가 7위안 넘어서고 하면 상당한 금융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뭐 뉴스를 본적 있어요. 자, 한번더 반복합니다만 1200원대, 1달러에 1200원대에서는 외국계 약간 매수세 들어오더라라는 게 2011년부터의 통계인데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1200원대 육박하니까 갑자기 매도세 강하던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멈추고 그래도 소폭이나마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겁니다. 자, 지수가 강하게 돌파하려면 지금 5일선 돌파한 모습입니다. 자, 강하게 더 갔으면 좋았는데, 그죠? 저는 전략 후강이라 했습니다. 그것도 맞췄어요, 일단. 왜냐면 패턴을 다르게 할 거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올랐다고 달라드는 선물, 매수세, 콜옵션, 매수세, 조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조지고 갔습니다. 자, 5일선 올라탔어요. 반등할 가능성 조금 더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외국계 매수도 조금, 매도세도 멈추고 소폭이나마 매수세도 들어오는 게 하나의 이유. 5일선 올라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쨌든 한쪽은 이제 좀 받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양쪽에 다 매도 때리던 때보다는 물론 이쪽은 외국인이 워낙 세게 때려가지고 기간이 좀 잡아준 거 이거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만, 자, 시장이 좀더 강한 반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간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됩니다. 반드시 진정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전일 외국인이 선물 매수해주고 기관도 선물 매수해주면서 땡겼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돼야 된대 했나 하면요, 개인이 여기 위에 있었고요, 매수, 그죠? 선물 이거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여기 밑에 있었어요. 이렇게 크로스 하면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 폭 줄이고 매수세를 전환해야 상승한다. 그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그 조건이 충족되면서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은 닥터케이가 선물 옵션
13년 이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일반 주식만 했던 전문가들은 이론상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깊이를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닥터K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요즘인데요. 나중에 장시 작업을 한 다음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상당한 닥터K 팀 여러분들은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아요. 그죠? 자, SDI요. 잠깐만요. 좀 이따 할게요. 자, IT 전기전자가 지금 별로 좋지 못합니다. 시장 낙폭 맞으면서, 그죠? IT 전기전자 동반 하락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SDI 옛날에 닥터K 먹고도 나왔던 종목인데, 일단 뭐 질문 나왔으니까 간단히 먼저 한번 체크해보죠. 자, 일단 여기 저점권요, 바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여기 저점 권역 못 지키면 밑으로 추가 하락 할 수 있는 권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20만 7천 정도 잘 지켜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것이 깨지면 여기 20만 4천원 20만대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올선 올라탔으니까 강하게 올라가도 22만원권까지는 갈 수 있는 모양이지만 22만원권 강한 저항 예상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의 매수세는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팀원들이 잘 하고 있어요. 일진다에 뺍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요. 자,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자, 셀트는 헬스케어는 매도하라 그랬고, SK 하이닉스도 매도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공식 종목에서는 뺍니다. 자, 신세계, 여기 지지권에서 살 수 있다 했고,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저 위에서 잡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잡았다면 평균 단가 낮아지니까, 그죠? 난주 빠져나오기 용이해요. 기간 매수세 있습니다. 셀트리온 어저께 추가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 그죠? 일단은 추가 매수는 성공. 더 올라가야 돼요. 자, 외국인 잼 많이 샀어요. 5일선 돌파가 가장 중요하고, 5일선 돌파하면서 19만 2천원대 강한 돌파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만 20만원권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모레퍼스픽 120일이 좀 깨졌는데요. 일단 화장품 쪽으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기관 외국인 양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반등 시도는 온다면 뭐 안정 찾을 수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어저께는 최근에 별로 조금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자, YSR 5G 폰에도 칩, 그러니까 필터, 주파수 필터 공급하고요. 핸드폰 부품 쪽으로 더 연관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60일 올라타는 시도 나왔고, 한 번만 더 강하게 가주면 괜찮을 것 같다. 갑자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엄청 들어왔네요. 그죠? 추가 상승 출발합니다. 위닉스 공기청정기 이거 들어갈 거예요. 가진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죠? 이거 들어갈 만합니다. 호텔신라 전이 4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현대차 4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양호 시장 시작했어요. 자, 닥터K가 인선 ENT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자, 팁 하나만 드릴게요. 이거 공짜로 드리는 팁인데,
여기 안에서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딴 종목도 있는데 비교적 안전하게 여기서 트레이딩 할수 있습니다. 자, 강하게 갔던 종목도 있고요. 눌려주길 기다리는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임박한 종목들로 딱 뽑아놨어요. 거기에서 포인트는 뭔지만 보고 사면 되는데 그게 포인트인지 아닌지 모르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공부해야 되죠. 그죠? 하이닉스 던지라 했는데 안 던지신 분 계시죠? 던지라 그랬습니다. 빠집니다. 추가로. 추가로 또 빠져요. 던지라 그랬는데. 그죠? 시장 또 하락 출발입니다. 아유, 참. 호텔신라 박살을 내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하락폭 제법 큽니다. 0.36 빠지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0.08 빠지고 있고요. 0.36으로 크다 하니까 뭐 그럴란가 몰라도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빠지기 때문에 크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여기 18만 2천원 깨면 안 돼요. 호텔신라 급하게 빠지네요. 자, 기관 외국인 또 매도세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강하게 사두를 때가 아닌데 이 보세요. 누가 사옵니까? 이 누가 계속 사왔다? 여기부터 지금 얼마를 샀습니까? 1조. 와, 2조 한 2, 3천억 산것 같아. 그냥 대충 계산해도. 바닥권인 것 같죠? 여기가 안 사줘야 기관 외국인이 탕 하면서 띄우는데, 여기 자꾸 사들어오면 기관 외국인들이 안 줘요, 잘. 그죠? 잘안 줍니다. 선물 자꾸 상방 들어오고 이렇게 하죠? 이거 올려줄 것 같아요. 선물 지금 700개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아이고 드세요 하면서 선물 상방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수가 올라가야 먹는 겁니다. 형님들 690억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유 요새 힘드시죠? 690억 드십시오 하고 위로 올려줄 것 같아요. 748억으로 더 늘었죠. 계약으로 계약입니다. 조져버립니다. 밑으로 이거 한 500억 정도 규모 될 겁니다. 금액을 바꾸면 그죠? 500억 드십시오 하고 줄것 같아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죽어 하면서 밑으로 조진다고요. 아유, 짜증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콜까지 사. 어저께도 콜 사는 거 봤거든요. 아, 큰일 났어.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안 좋아요. 어저께 미국도 빠졌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추가 하락하고 있어요. 미국 선물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손절 타이밍이 좀 늦어진 것 같아서 반등 나오면 손절하려고 했는데, 그죠? 아니면 매도하려고 했는데, 팀원들이 알아서 손절 다 했었어요. 야, 박수를 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좀 바보 된 느낌도 들었어요. 조금 힌트라도 주시지. 물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만 던졌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개인 톡도 있고 하면 제가 막 열심히 이야기하면, 아, 저는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힌트 주시면 제가 좋죠, 그죠?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거저 혼자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잘했어요, 결론적으로. 그죠? 저보다 더 타이트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잘했습니다. 그럼 박수 칠 만한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저도 타이트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타이트하게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던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던지라 그랬어요. 셀케, 그 다음에 하이닉스 다 던지라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신세계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또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 오늘 제약 바이오 안 좋네요. 자, 셀트리온 적당하게. 아, 이 지금 셀트리온 상황 별로 안 좋습니다. 처지면 비중 줄여 나가야 돼요. 셀트리온 18만 원 깨면 비중 확실하게 줄여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만 원 깨지면 비중 줄이십시오. 셀트리온. 좋을 수가 없어요. 뭐가 좋을 수가 없다 한가면, 우리는 무기가 훨씬 작아요. 불공평한 게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외국인 기관은 공매도라는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원래 돈도 많은 데다가 공매도 때려버리면 개인들은 자꾸 물타거든요. 주가 빠지면,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주가 여기 밀리면 공매도가 이기는 거거든요. 여기 공매도 때린 애들이 이기는 거라고요. 그럼 확 밀립니다. 공매도 더 때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18만 깨지면 비중 축소 의견 드립니다. 셀트리온 관심 있으신 분들, 환수님도 그렇고, 거인님도 그렇고요. 의견 드렸습니다. 야, 호텔신라 왜 이리 많이 빠져? 야. 옆에 지수 보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엄봉 때리 밀었다가 다시 양봉을 일단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와이 소리는 강하네.
화장품 개통하고 면세점 지금 폭탄 두들 맞고 있어요, 지금. 자, 지수 저항권에 왔습니다. 2062 여기를 잘 뛰어넘어야 되고요. 여기 못 뛰어넘고 강하게 밀리고 선물 개인이 자꾸 더 사고 현물도 개인이 더 사고 외국인 선물 매도 막 2000개 3000개 넘으면서 밑으로 깨지면 지수 밑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물량 확다 줄여버릴 겁니다. 와이솔리오 날라가네. 간다 그랬어요, 이거. 18,000에서 18,500원까지 노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욕심 안 부리려 합니다, 이제. 실컷 먹었다가 다 토해냈어요.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샀거든요. 이만큼 올라간 거 좋아했는데 다 토해냈습니다. 닥터케이 답지 못했습니다. 방송 많이 하고 있어요. 유닉스도 가져갈 만한데, 참. 호텔 실로 손절합니다. 화장품하고 이쪽 많이 안 좋아요.
자, 지금 전기전자 쪽에 약간 업종 내에서 반반은 아니고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정도 상승하고 있고, 하이닉스, SDI, LG 디스플레이는 빠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많이 안 좋아요. 접근하지 마시고요. 현대차, 저 관심 가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죠? 현대차 관심 가지라는데 아무도 안 샀어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잘. 딴거잘 사시던데. 물론, 클릭은 본인들이 하시는 건데, 그죠? 아, 오늘은 화장품 면세점 개통으로 핵폭탄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와, 참. 휴대폰 부품 쪽으로는 강세, 5G 강세. 아니, 화장품 쪽하고 이게 무슨, 왜 이렇게 많이 빠지죠? 세금 줄줄 사는데 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 스티커 처방. 그게 악재입니까? 자, 시장 반등하고 있고요. 저점 2045 여기 안 깨야 돼요. 그리고 여기 700안 깨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강한 반등세가 시현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강한 매수세 들어와야 되는데, 양대 메이저 매도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 주구장창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어요. 130억대, 코스닥은 160억대 매도, 프로그램 매도 출회되고 있습니다.
자, 베이시스 0.3. 대실로 손절하라 그랬습니다. 뺍니다. 아무리 퍼시픽도 중요 라인 말씀드렸어요. 신세계도 주시하라 그랬습니다. 더 빠지면 곤란해요. 지금 화장품하고 면세점 쪽으로 강한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말씀드렸고 지지라인 깨지면 던져야 돼요. 좀 지켜봅니다.
지수 하방에 일단 배팅 일부 들어갔어요. 코스닥,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이름도 길죠. 지수 하방에다가 아까 매도한 물량들 매도하고 남은 돈으로 지수 하방에다 일단 배팅 좀 합니다. 지수 무너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와, 이 손이 지원차 올라가네. 셀트리온도 조심하십시오. 셀트리온 조심. 자, 아모레하고 신세계도 매도합니다. 더 빠질 것 같아요. 자, 면세점 화장품 불법 유통 많이 된다. 그거 강화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면세점하고 화장품하고 위축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낙폭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버스 추가 가능합니다. 저는 저 할 도리 할게요. 그리고 들으시는 분이나 채팅방 회원들은 상황 맞춰서 잘 하고 계시니까 지수 더 빠질 것 같아요. 자, 와이솔도 그죠? 위닉스는 아무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 깨지면, 43,300원 정도 깨지면, 이것도 차익 실현 해야 돼요. 밑으로 처집니다, 잘못하면. 화웨이의 반사이익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조금 강세인데 자, 외국인 선물 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도 셀트리온 잘 보십시오. 빠집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상황, 저점을 지금 하방 경직성은 보이고 있으나 좀처럼 외국계 기관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개인이 매수세 겁 없이 달라들고 있습니다. 겁 없던 녀석이었어 라는 랩도 있는데요. 무슨 배짱으로 지수 이렇게 빠지고, 그죠? 시장 흔들흔들하는데 지금 40분 지났는데 벌써 개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 800억 들어옵니다. 코스닥은 600억 가까이 들어와요. 기관 외국인 형들이 던지는 물량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더 폭락 놓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버스 때렸습니다.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 가지고 있는 종목들, 지수 무너졌던 거다 던졌어요. 현대차하고 셀트리온하고 그 다음에 와이솔은 절반 매도했고요. 차익 실현했습니다. 절반은 더 지켜가다가 17,000원 깨지면 던지라고 사인 드렸고요. 여기 못 지키고 밀리는 순간 밑으로 더 빠져요. 폭락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 여러분들 인버스 레버리지 이거 ETF거든요. 지수 연동 펀드인데요. 한 번만 매매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잘 못한다 하시면 증권사 물어보시면 HTS 안에 다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시고 추세 무너지는 종목들 물타기 절대 하지 마시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겠고, 시장 상황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여기 저점 깨지면 상당히 낙폭 나와요. 상당히 낙폭 나옵니다. 그죠? 해칭 전략으로 지수 지금 대비해서 괜찮은 종목들 아까 몇개 빼고는 현대차하고 셀트리온 아직까지 저점 안 무너졌기 때문에 홀딩하고 있습니다만, 18만 밑으로 깨지면 던져야 됩니다. 자, 그게 지수 하락에 대비해서 인버스 투자 지금 저는 제시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수상 좋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체크하자면, 아까 미국 선물 지금 큰 폭은 아닙니다. 0.18, 0.30%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대외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이 확전 일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의견을 차이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확전돼가는 조짐 보이니까 시장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10시 반 돼서 만약에 중국 더 추가 하락한다면 여기 저점 깨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비중 확 줄이시고 저는 지수 하락 배팅에다가 조금 투자해본다 그렇게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어려우실 텐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비중 알아서 잘 조절하시길 바라고요. 구독 안 눌렀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려울 때 이더라도 공부는 해 나가셔야 됩니다. 주식 기초 강의하고 주식 생초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